안녕하십니까. 금태산 약수입니다. 오늘 해발 한 1200까지 가까이 산행을 하면서 이 절벽에서는 이 마가목 나무인데 여러 수백 년이 아니고 이 본래 이 자리에서 엄청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을 겁니다. 이 산에서는 여기가 최고 맹당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, 마가목 나무는 나무에 그 제일 좋은 장소만 자리 잡아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은 하지 못하는 이 배낭 쪽에 자생을 합니다. 이 마가목 나무 자체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절벽에서 자생을 합니다. 자생 조건이 마가목 나무는 절벽, 고산지대, 척박한 지역,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봄철 온산에 지금 나무가 엄청나게 부러져 있는데 이 태풍에도 이 안 부러지던 나무들이 이 봄철에 이 강풍에 부러져 가지고 이 수백 년 된 이 마가목 나무도 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좀 차입을 한다고 이렇게 부러진 가지 위쪽으로 이제 잘라냈습니다. 이 절벽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. 이런 곳에 자생하는 이 마가목 나무만이 일반 야산이나 가수원에서 자라는 그런 약성보다 더 뛰어난 약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예. 오늘 고산지대 산행하면서 마가목 나무 자생지에서 마가목 나무 차입과 그리고 이 전공피를 그 활용할 나무를 좀 채취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금태산 약수입니다. Ah.